보고 신문도 보다가 음악도 들었다가 그러고 그것도 실직 나면 또 나와 앉았다가 좀 하루가 지루해요. 좀 둘이 얘기하다가 안 보이면은 심심하죠. 허전하고. 지금 신현주 씨의 그 제가 그래요. 심정이라고. 네. 안 보이니까 심심해. 왜요? 이따 없으니까 심심해요? 어. 아니, 화장실에 5분도 안 가 있었는데? 아유, 그래도 심심하던데? 가서 뭐라고 아유. 얘기를 해야 되는데, 없어서. 제가 없을 때 어떻게 살아요? 어? 제가 없을 땐 어떻게 지내요? 아유, 그땐 테레비가 있잖아, 또. 아, 그렇구나. 아유, 일 많이 했네. 감기가 달아났지? 목은 아파요. 어? 목은 아파요. 과잉나 좀 접으세요. 아이고, 아이고. 복숭아를 씻어가지고 갈 일이지, 나더러 달래. 아이 좀 씻어 주시면 되죠. 사이 아프대니까. 야, 와서 들어. 아프대니까 좀 까주시. 귀엽네 하면서 막네. 또 뭐 표정이. 근데 애교가 나지네. 아프대니까 좀 까주시. 깨병하고 나들어 까달라고 그건 알아내 내가. 아, 깨병 아니라니까요. 아니 씨, 그건 무 썰고 할 거 다 해놓고. 아, 무 썰은 건 딸내미 먹은 거니까 참고 있지. 늙은 애교다, 늙은 애교. 늙은 애교. 애교가 늦었어, 한소방에. 아픈데 무슨 일이 저렇게 있나 싶다. 안 아프신 거 같아. 어디가 아프다는 거야? 잘 다 넘었죠? 소리 안 나도. 그러게 말이야. 참. 역시 손심이 좋아. 아, 실력이 좋은 거예요. 손심이 좋지, 실력이 뭘. 아, 이렇게 채로 곱게 치는 게 이게 저 공기 놀이 하는 거 안 봤어요? 아, 어때? 이거 너무 마늘이 많아. 많이 넣는 거 좋아요, 이게. 예, 라 많이 줘도 다 먹어요. 양파 있어요? 있어. 양파 좀 넣어야 되겠다. 아, 갈아서 넣지 말고 그냥 썰어. 채 써서 넣으면 돼요. 어. 어디 있어요? 다용도실에 안 깐 거 한 개 딱 있어. 하나 있네요. 저기 장모님 먹으려는 오이 소백이 담을 때는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는데 딸 먹는 거 하려니까 생각이 나. 양념 생각이 다 나네. 참 본능적이다, 완전히. 참 신기해. 완전히 본능적이야. 아유, 어?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거는 그건 본능이야. 아이고. 그게 남선생네 장문에서 온 건데 좋아. 아, 맵네. 맵고 단단하고. 아, 참 저기는 보내주셨어요? 어, 보내셨어요. 저기 젓갈. 어, 요만한데 하나를 보냈어. 어, 그래요? 맛있더라고요. 무슨 젓갈이라고 그랬죠? 꽁치. 꽁치, 맞아. 그 남선생네에서 특별히 보내준 거니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지. 전화 안 하셨어요? 내가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? 그래요? 내가 알아봐 드릴게요. 장모님 통화하셔갖고 대화가 될래나. 뭐 금방 일하다 와가지고 뭐 앉아가지고. 그래도 장모님 한 50%는 알아들으실 거야. 그럼. 남선생이 30% 알아들은다 그러더라고. 남선생이? 응. 어우, 되게 맵네. 그럼 너 이제 됐어. 네. 네. 삭기는 학조 이거는. 어우, 매워. 정말 맵다. 죽어서요, 제가. 아, 그것도 힘들다. 우와. 어우, 맛있다. 그 개가 왜 괜히 나더러 이거 해달라는 줄 알아? 네, 이유가 있네. 이유가 있지. 그렇게 놔두고 이제 저거 이제 그만 지내도 되지 않을까 싶으네. 씻어요? 씻까지 담을 줄 아는 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와. 그만 틀어, 뭘. 딸이 먹을 거기 때문에. 장모님도 시켜놨으면 대충 맞지 나. 아유, 나쁘다, 정말. 나 먹으면 한 번만 한 거고. 예. 네. 딸이 먹을 거니까 그렇게 한 거 자꾸. 예. 네. 아유, 저 심보가 좋지 않네. 아, 심보가 당연한 심보 아니에요? 다 됐어, 이제. 일로 오세요. 끝말잇기나 해서 내가 지금 장모님한테 옷이나 한번 따야 될 것 같아. 뭐라고? 끝말잇기나 해가지고 진 사람이 걸레질하기 받아. 받아? 네. 내기 참 좋아하죠. 에이, 또 별 숙제를 다 가져와서 이. 무슨 숙제? 바닥 청소는 해야 돼요, 지금. 아유. 지저분하긴 지저분해요. 누군 거 봐, 누군 거 봐.
야 진짜 편하다. 뭐 어쩌라고 먼저 말해봐. 아니 그 먼저 하시는 게 편하시죠. 나한테 어려운 거 하면 장모님이 대답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. 못 하도 괜찮을까 해봐.